그래서 조울증 관리의 노하우 해서 제가 지금부터 1, 2, 3, 자, 제목만 읽어볼게요. 1번, 조울증을 에너지의 문제로 본다. 요거 방금 이야기했던 거고. 2번,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친밀감의 욕구, 외로움이 큰 문제다. 그 다음에 3번, 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둬야 된다. 수면 문제, 돈 관리 문제, 그 다음 음주 문제,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 그리고 지나친 성취욕구와 자신감, 자기과시의 문제, 자살 충동, 자살 시도의 문제, 요거에 대해서 미리 다 대비책을 세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촉발 자극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조울증을 하늘이 주신 선물, 축복, 강점으로 인식한다. 일곱 번째, 매일의 생활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 요런 정도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갈게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요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즉,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 이제 확고한 인생 목표. 인생 목표가 확고하면, 내지는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으면, 에너지가 자기가 그 정한 목표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올라올 때에, 그러니까 즉 조증 시기에 그 시기를 건설적으로 일에 몰두하면서, 건설적인 거에 몰두하면서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데, 이 확고한 인생 목표가 없을 때에 그때 이 에너지가 좌충우돌로 충동적으로 여기저기 막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사고를 치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확고한 인생 목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조울증을 지닌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엄청 몰입을 하는데, 자기가 별 싫어하는 거, 관심 없는 거에는 에너지를 안 쓰려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도 공부를 여러 과목을 골고루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몰빵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학이면 수학. 매일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딴 공부는 한 개도 안 하고 수학 공부만 한다. 뭐 이런 식이. 그래서 조울증 환자들의 학교, 조울증은 학교 성적표 보면 드러나요. 이미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가서부터 시작해서 성적이, 공부 잘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성적이 상위권에 올랐다가, 완전히 전교 톱에 올랐다가, 공부 안할 때는 쭉 떨어져서 하위권에 갔다가, 공부 안 하던 시기에는 뭐 단지 공부만 안할 뿐만 아니라 성적이니 이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학기에 따라서 기복이 엄청 심해요.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도 기복이 심해요. 잘하는 과목은 성적을 엄청 잘 받는데, 못하는 과목은 뭐 성적을 못 받는다는. 그러니까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고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학 가서도 잘하는 학기에는 공부 성적이 엄청 잘 나오고, 못하는 학기는 성적이 엄청 떨어져요. 또 잘하는 학기 안에서도 성적이 보면은 A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흩어져 있는, 이 분산 폭이 심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관심사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제 경우를 이야기를 들자면, 저는 대학 다니면서 학사경고 두번 받았어요. 1학년 1학기 한번 받고, 2학년,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학사경고 두 번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제일 잘 받았던 성적이 평점 2.5 얼마 정도를 받았어요. 평균 평점이 2.0이 안 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까지 받았던 성적이. 나중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공부했죠. 졸업이 안 되니까 졸업하려고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첫 학기에 평점 4.3을 받았어요. 당시에 고대에서 4.5가 만점인데, 요새는 성적들을 잘 주지만 그때는 성적을 짜게 주던 시절이었어요. 스펙 같은 게 필요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과톱이 거의 성적이 한3.8 정도가 과톱이에요. 4.0 넘는 성적은 한 단과대학에서 안 나오는 성적이에요. 몇년 가야 한명 간신히 나오는 게 4.0 넘는 성적인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평점 4.3을 받았더니 학과 교수들이 전부 다 배정규 누구냐, 나한테 와봐라 해가지고 교수 방방이 다 가서 인사드리고 뭐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갑자기 여학생들한테 인기 폭발이 됐죠. 웬 여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이 쫙 따라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거의 뭐 4.0을 그 다음에 넘기지 못했지만 3.9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쳤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대학원 다닐 때에도 보면 A 플러스도 있고, 거의 A 플러스가 많지만 F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도 그랬지만 공부할 때 전략을 세워요. 이번 학기에 내가 열심히 공부할 과목, 예를 들어 세 과목을 듣는다. 세 과목 중에 제일 열심히 공부할 과목 정하고, 나머지 그냥 성적만 따면 될 과목 정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과목에 주로 이제 올인하는 식으로. 그래야 공부하는 재미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하는데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는 이 성향이 꽤 강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니는 정말 이기적인 놈이다. 난 세상 살면서 니처럼 이기적인 놈 처음 봤다고. 좀 깜짝 놀랐죠. 왜요? 했더니, 니는 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잖아. 이렇게. 그런 성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조울증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허용해주면, 지가 하고 싶은 거는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게끔 허용을 해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방향, 삶의 방향을 잡아가요. 그런데 조울증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을 때, 가족이라든지 또는 여러 현실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때, 이때 이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 이 에너지가 자기가 향해야 될 곳으로 못하니까 엉뚱한 데로 향하게 돼요. 이 길이 막히게 되면, 엉뚱한 데로 향한다는 게 어떤 데로 향한다는 거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연애하는 데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연애를 하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오느냐? 여기 경주에서부터 서울에 있는 애인을 사귀었다 하면 매일처럼 출퇴근할 수 있어요. 경주에서 서울, 직장 일 끝나고 서울 올라갔다가 애인 얼굴 보고 다시 내려와서 다음날 직장 취직할 수 있어요. 그걸 몇 달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 몇 달을 그 집 앞에 가서 짝사랑하면 완전히 스토커 되는 거죠. 짝사랑하면 몇 달 동안 그 집 앞에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보쳐 설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에너지가 나와요. 완전히 목숨 걸고, 연애를 해도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연애하는 대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하겠다고 일 벌리는 쪽에, 그래서 매일처럼 사업한다고 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협의하러 쫓아댕기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하겠다고 돈을 쫙 다 끌고 모아요. 필 거기 꽂히면,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주변에 온통 전화 돌리고 사람들 만나고 해서 막 땡길 수 있는 돈은 다 땡겨요. 이렇게 해서 돈 사고를 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고죠. 연애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하거나 또는 그런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조울증에서 일에 몰두할 때는 어떤 성향이 있느냐면, 거의 마지막까지 밀어붙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제가 제 조울증을 그래도 이제 조증이라든지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편인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조증이 올라오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떤 심리가 되느냐 하면, 특히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준다, 내가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대단한 놈이라는 걸 내가 입증해 보일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어떤 일이라든지가 있으면 거기에 매달리는데, 이거를 조울증이 있을 때는 하룻밤 안 자는 것 정도는, 조증 올라오면 하룻밤 안 자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틀 밤 안 잘 수도 있고 이틀 밤 꽉 세워도 버텨내요. 그런 정도로. 그걸 잠시 잠깐 자면 또 버텨내니까. 나중에 되면은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탈진했다는 걸 느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해서 이제 계속 올리잖아요. 그럼 유튜브 편집 작업을 한다. 이때 들어가게 되면은 지엽적인 거 하나하나에 신경을 다 써요. 조증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막에 글자를 여기 배치할 거냐, 저기 배치할 거냐, 자막에 글자 크기를, 사이즈를 얼마로 할 거냐, 색깔을 뭐로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막 하나부터 그 시작하는 시점, 끝나는 시점, 뭐 불과 0. 몇 초. 까지도 다 계산해서 집어넣고 뭐 하고 막 엄청 지엽적인 것까지 다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탈진했다는 걸 안다는 게 뭐냐 하면 몸이 이미 이게 다른 거는 못해요.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요 작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면서 딴 거는 못해요. 거의 요런 정도에서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됐다 싶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 피곤하면 요렇게 하다가 중간에 잠시 깜빡 졸아요. 5분, 10분. 그리고 또 바로 정신 들면 바로 하고, 요런 방식으로 이걸 하거든요. 나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거의 한계까지. 그렇지 않고 땅 잠을 잘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 시기가 되게 되면은 잠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와. 몸은 분명히 피곤해서 파김치가 돼 있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너무 안 오는 요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잠을 잘라 해도 못 자요. 잠을 잘라 해도 못 자고 깨어 있어도 딴 걸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이 작업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런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 마음을 편안하게 잘 다독여야 되죠. 잠을 잘라 해도 못 자지만 쉽게 표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잠을 잘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시기에 연애를 한다 또는 부부관계가 좋다 그러면 다독해서 갖다 자자자자 하면은 그 사람 옆에 누우면 잘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엄청 긴장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인데, 그래서 이 목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어떠냐 하면 정상적인 진짜 목표면 그렇게까지 무리를 안 해요. 진짜 목표가,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마음의 중심이 잘 잡히고 진짜로 해야 될 일을 내 삶의 목표로 해서 그 일에 내가 몰두하고 있는 시기에는 내가 내 컨트롤이 돼요. 조증이 오더라도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작업하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하면 잘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못 잘 때는 나 스스로 수면제를 먹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조울증 약을 먹거나 하는 방법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컨트롤을 해요. 내가 이제는 자야 된다 해서 스스로 자려고 수면제를 먹거나 약을 먹거나 해서 컨트롤을 하거든요. 스스로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는데, 이게 내가 이 목표 자체가 엉뚱하게 잡혔을 때, 그러니까 안에 그런 오기가 발동이 됐을 때, 그때 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함으로써 일을 해도 지나치게 몰두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항상 더 지나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지나치게 몰두하고 돈을 동원해도 더 지나치게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돈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고 등등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울증에서 매우 중요한 게 사실은 인생 목표예요.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야 돼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고 또 하나가 이제 에너지의 리듬에 맞게 생활할 줄 알아야 된다. 조울증, 이게 에너지 문제라고 한다면 자신의 특성과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조증 시기에는 조증 시기에 맞게 생활할 줄 알아야 되고 우울 시기에는 우울 시기에 맞게 생활할 줄 알아야 돼요. 조울증을 지닌 사람은 우리가 마치 계절로 따지면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생활할 줄 알아야 되고 겨울에는 겨울에 맞게 생활할 줄 알아야 되는 것과 같다. 그럼 조증 시기에는 어떻게 생활하는 게 조증 시기? 조증 시기에는 에너지가 올라오니까 이 에너지를 적당하게 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증 시기에 되게 되면은 내가 아 지금 조증이 올라왔구나, 이번 조증 기간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표를. 그래서 그러면 그 일을 이제 해낸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울 시기, 조증 우울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우울 시기에 들어갔다는 걸 알아차리고 지금 내가 꼭 해야 될 일 아니고는 지금 다 미룬다. 나는 지금 내가 나 자신에게 휴가를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두 달 내지 세 달 휴가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래 이렇게 해야 자기가 자기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할 필요 없어. 스스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지금 휴가 기간이야. 이렇게 나는 쉬어도 돼. 그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쉬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오늘 저녁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텔레비 보고 싶으면 그냥 텔레비 보다가 잠들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개기면 돼.
이렇게 자기 객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조증 시기는 조증 시기대로, 우울 시기는 우울 시기대로 이렇게 지낼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우울 시기에 들어가면 중요한 게, 제 경우에는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뭐를 했느냐 하면, 우울 시기에 들어가면 일체의 외부에 나가는 것을 다 전면, 저 스스로 차단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터득하고 깨달은 거예요. 우울한 시기에 밖에 모임이 있다 해서 참석을 하고, 또 뭐 학회 같은 데에도 꼭 안 가도 되는 학회도 가고 했더니 억지로 가는 거죠. 그때는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나중에 흉이 돼서 돌아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면 평소에 내 모습하고 다르게 사람이 빌빌댄단 말이에요. 회식 자리 같은 데 가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그냥 딱 간신히 몇 마디 대꾸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끼어 있다가 오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안 좋은 모습이 흉이 돼서 들어오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를, 아, 우울할 땐 내가 일체 밖에 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 우울증 들어갔다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된 외부 약속을 전부 다, 불필요한 약속은 하나도 안 잡죠. 외부에는 꼭 가야 될 때만 가고, 사람들하고 통화도 가급적 안 하죠. 전부 다 사람들한테 당분간 요새 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요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몇 달 지나 연락드리겠습니다. 다 이렇게 쫙 해서 모든 사람과의 접촉을 다 줄이고, 학교에 가면 제 연구실에서 방문 딱 걸어놔놓고 제 연구실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강의 마치고 오면은.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 밖에서도 누가 올 때, 그러니까 방문을 딱 잠궈 놔놓고 불 딱 꺼놓으면 노크에도 안 열어줘도 갔다가 사람들이 안에 사람이 없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소파에, 학교에서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이 접촉도 최소화하는 거죠. 우울 시기는 나 스스로가 대인관계를 다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올라왔을 때 다시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 이런 전략을 택했거든요. 저는 이 전략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흔히 상담실에 가면 거꾸로 권하잖아요. 우울 시기에도 너무 그렇게 고립돼 있으면 안 된다.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근데 만나봐야 내가 내 초라한 모습, 별 볼 일 없는 모습만 보여서 그게 흉이 돼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씹어 돌리는데 내가 왜 그런 바보 취급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 시기는, 요게 우울 시기는 그런 식으로 내 스스로가 일을 최소화하고 사람과의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누워서 지내도 될 만큼의 상황을 나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 저 같은 학교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 강의만 하고 나머지는 다 내 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략을 했었고, 조울증 시기에, 조증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한 석 달만 일해도 남들 1년 일하는 것 이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1년에 석 달만 조증 와주면 나머지 시간은 다 그냥 놀아도 나는 삶이 가지는 거예요. 공부 1년에 석 달만 하면 남들 1년 내지 2년 공부했는 것만큼 성적이, 공부를 하면, 경조증 시기에 공부를 하면 얼마나 공부가 잘 되는지 몰라요. 이건 뭐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암기가 저절로 외워져. 공부하면 팍팍, 그러니까 성적, 학교에 성적이 쫙 올라가요. 공부 몇 달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경조증 시기를 잘 활용하면 그 시기에 내가 해야 될 공부 또는 내가 처리해야 될 업무를 그 시기에 싹 해치우는 거예요. 해치우고 그다음에 우울 시기에는 쉬고, 이런 패턴이죠. 그게 이제 제가 하는 리듬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마치 달라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경조증 시기에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난 말도 잘하고 농담도 하고 뭐 하고 사람이 아주 여유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사람이 상당히 사람이 활발하고 막 괜찮아 보였는데 우울 시기에 만나면 전혀 딴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경조증 시기가 되면 제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한결같이 젊어졌다 해요. 얼굴에 빛이 난다 해요. 선생님 얼굴에 빛이 난다 해요. 경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 실제로 빛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피부도 좋아져요. 에너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단지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온몸에 에너지가 동원이 되기 때문에 몸이 가뿐하고 팔팔해요. 하루에 두세 시간만 딱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가뿐하고 팔팔해요. 우울 시기가 되면 하루 종일 몸이 힘들고 처져 있는데 조증 시기에 들어가면 몸이 가뿐하고 팔팔해요. 얼굴도 웃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얼굴이 그냥 웃는 얼굴이 돼서 눈도 반짝반짝하고
말을 해도 대화를 말을 해도 경쾌하게 잘하거든요. 평소에 안 하던 농담도 툭툭 던질 줄 알고 등등하니까 딴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경조증 시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울증의 뒤에 술 문제를 이야기하겠지만 안 그래도 그런 데다 술 들어가면 더 이게 증폭되잖아요. 그래서 뭐 좋게 증폭될 때도 있는데 또 안 좋게 그래서 사고가 날 때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에 피부가 좋아지고 얼굴에 사람들이 볼 때 느낌이 달라져요.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더 잘생겨 보이고 남들이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에너지 리듬에 맞게 생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조증 경조증 시기는 일을 해야 하는 시기고 우울 시기는 휴식과 재충전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의점에서 조증 시기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를 자신이 어떻게 잘 컨트롤할 것인지가 하나의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수면제라든지 또는 항정신병 약물이라든지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대학원 다니고 서울대병원 다니면서 저 스스로 제가 이제 나는 양극성장애 2형이구나 라고 진단을 내렸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특별히 뭐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고 평생을 지내왔는데 40한 중반대에서 이게 이제 사람이 점점 사회적으로 위치가 괜찮아질수록 동원할 수 있는 돈의 액수도 달라지고 사고를 한번 치면 사고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20대 때 돈 사고 쳐봐야 몇백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메꾸기도 수월하고 또 뭐 20대 때 이런저런 일로 뭐 사고 쳐봐야 사이즈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우에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미 대학 다닐 때부터 돈 사고도 많이 치고 뭐 등등 했죠. 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대학 다니고 할 때는 우리 집이 잘 살아서 돈 사고 치면 집에서 부모님이 메꿔주고 이랬는데 이제 나이 한 40대고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부모님이 돈을 메꿔줄 여력도 없고 규모도 다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한 중반이 되게 되니까 이제 돈 사고를 한 몇 억을 치고 났더니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자가 막 나중에 그러니까 이자가 한 달에 500만 원을 이자를 갚아야 돼요. 이거 막 그때부터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발로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수면제를 처방해 주십시오. 하고는 거기에 제가 조울증 2형이니까 조울증 약도 처방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그때부터 한 5년을 조울증 약을 먹었죠. 왜냐하면 약을 안 먹고는 이제 수면 패턴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제 대학 교수 생활도 제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처방받아 먹었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안 먹어도 되겠다 해서 이후에 안 먹고 버티다가 사실 올해 들어서 또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한 올해는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다시 이제 병원에 가서 조울증 약 처방받고 수면제 처방받아서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괜찮겠다 싶어서 요새 또 이제 안 먹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단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단약이라는 개념이 영원히 안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일시적으로 지금 약을 끊지만 나중에 힘들면 일시적으로 다시 먹겠다 하는 게 단약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조울증 양극성 장애 1형은 가능하면 약 먹어야 돼요. 근데 2형은 자기가 자기 삶을 잘 관리해 나가면 약을 안 먹어도 사실은 버텨낼 수 있어요. 2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약을 안 먹고 버텨내더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필요하면 간헐적으로 약 먹어라. 그러니까 경조증 약, 항조증제. 가능하면은 자기가 지금 시기는 좀 힘든 시기다. 예를 들어서 조증이 올라왔는데 너무 내가 지금 수면이 컨트롤이 안 된다 또는 일을 내가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이면서 하는 게 내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 할 때는 스스로 먹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항조증제는 안 먹더라도 하다못해 수면제는 늘 비상약으로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수면제는 필요하면 먹어라. 근데 수면제는 계속 장기 복용을 하면 안 되죠. 내성이 생기니까. 근데 한두 달 정도는
이제 필요하면 먹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조증에서 제일 유의해야 될 거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요거를 조증에서는 유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울 시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자신을 공격하는 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걸 스스로가 막아내는 요게 우울 시기에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첫 번째 조울증을 에너지 문제로 봅니다. 두 번째 조울증은 안정적인 정서적 기반의 확보가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의 욕구, 외로움의 욕구를 이야기했는데 자 안정적인 정서적 기반이라 했는데 이 삶의 기반인데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이 두 발을 딛고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두 발을 땅에 디뎌야 된다. 그럼 두 발이 하나가 뭐냐? 하나가 일이에요. 직업. 하나가 이게 가정이죠. 일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땅에 딱 붙어 있어야 내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직하게 잘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 이제 그 일로 돈을 버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요렇게 되면 삶이 안정적으로 사라진다고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그때부터 삶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은 내가 좋아하는 직장이고 직장은 내가 하는 일이 좋고 주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서 직장은 좋은데 가정이 안 좋다.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 같으면 부모님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다. 결혼했을 것 같으면 부부간에 너무 사이가 안 좋다. 그럼 이게 한 발만 땅에 딛고 있는 거고 한 발은 공중에 뜬 거잖아요. 또 역으로 가정은 괜찮은데 부부관계도 괜찮고 부모님 관계도 괜찮고 가정은 괜찮은데 직장이 영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이것도 또 한 발이 뜬 거잖아요. 근데 두 개가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이거 완전히 공중에 뜬 거잖아요. 직장에 가도 스트레스고 동료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계속 서로 간에 구박만 해대고 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억지로 꾸역꾸역 하고 있고 정말 월급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직장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직장 이렇고 집에도 들어가면 허구한 날 부부간에 싸운다 아니면 몇 년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싸우는 것도 피곤하니까 그때 냉전이 벌어져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낸다 완전히 겉으로 이혼만 안 했지 이거는 뭐 더 이상 부부가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또는 결혼하기 전에 갔던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기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 환자들은 항상 공중으로 날아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조울증 환자들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경향이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좀 부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 뭐든지 잘할 것 같고 거기에다 단순히 하면 뭐든지 잘하는 게 아니라 조울증도 그렇고 조현병도 그렇고 다들 보면 기본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크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통해서 남한테 도움이 되고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에 돈을 벌더라도 나 하나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남한테 이런 나 하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조울증 환자들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조울증 환자도 있고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출세하고 싶어 하는 고위공직자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출세하고 싶어 하는 조울증 환자들도 있고 또는 어떤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조울증 환자들도 있고 다들 이렇게 뭔가 있는데 돈을 벌더라도 조울증은 기본 특성이 자 예를 들어 난 몇천억을 벌어야 되겠다 몇 조를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조울증 환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돈을 벌어야 되더라도 이 돈이 내가 쓰기 위해서 벌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 돈 벌어서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이 돈 벌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내 벌어주겠다 주로 이런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그렇고 직장에 사회적으로 출세해도 그렇고 또는 어떤 일에서 자기가 뭔가 이름을 내도 그런데 아무튼 다른 사람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하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하면 왜 한 번씩 조증 기간 올라오고 할 때 자기가 하면 잘하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성공 경험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직장과 가정에 두 발을 잘 딛고 있으면
이 계획을 잡아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잡는다고요. 그래서 생산적으로 가는데 이게 공중에 뜨면 뜰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입증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한테 너가 나를 이렇게 개무시하지. 내가 정말 이만큼 대단하다는 사람을 내가 보여줄 거야. 이게 되죠. 가정에서도 사이가 안 좋으면 아내가 나를 개무시하지. 내가 당신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내가 입증해 보일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에 뭐든지 계획을 잡으면 계획이 지나치게 부풍하게 계획을 잡는다는, 현실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은 내 마음에 이게,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인데, 내가 어떤 일을 대단하게 공부를 해서 무슨 시험을 합격하겠다 해도 되고, 사업을 해서 돈을 이만큼 벌겠다는 것도 그렇고, 뭘 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겠다는 것도 그런데, 진짜일 때는 목표가 항상 현실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계획도 현실적으로 잡는데, 가짜일 때는 목표가 항상 부품하게 나와요. 가짜일 때는. 그래서 이게 발이 두 발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늘로 날아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계획을 부품하게 잡아요. 그 다음에 목표를 부품하게 잡고 계획도 엉성하게 잡고 그리고 억수로 마음만 조급해가지고 막 추진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고가 되는 거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더 큰 사고를 치게 되어 있는,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은 항상 사고 치는 게 문제예요. 사고를 여러 가지로 치는데, 크게 사고 치는 게 결국은 뒤에 돈 문제 이야기하겠지만, 돈으로 사고 쳐서 신용불량자 되는 거. 조울증 당사자들 신용불량자 많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 돈 사고 쳐서 결국 우리 사기, 이렇게 돼가지고, 교도소 많이 가요. 사업을 너무 확장해가지고. 이제 사기가 되고 부도가 돼서 신용불량이 되고 교도소 가고 이런. 그 다음에 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조울증 사고 치는 거 하나는 또 폭력. 화가 안에 많이 채이면 폭력이 돼서 길 가는 사람하고 심하게 두드려 패고 싸운다든지 아는 사람끼리 심하게 두드려 패고 싸운다든지 폭력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성 문제. 그래서 뭐 연애 한번 하면 완전히 스토커가 된다 했잖아요. 그 진짜로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애하는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질리게 만들겠죠. 이런, 그래서 이성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있고, 하여튼 여러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항상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구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건데 양쪽이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얘가 착하다는 거예요. 어려도 착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착하다는 건 비주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하나의 초점을 어디 두느냐 하면 이 비주장적인 사람을 어떻게 주장적이 되게 할 것이냐.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노출을 되게 강조해요.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이야기해라. 그리고 잘 들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비판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하여튼 비판단적으로 대해주려고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주장성이다. 착하다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화목의 욕구가 강해요.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고 서로 사이좋게 다 지내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솔직해야지 돼요. 지나치게 솔직한 게 문제가 되는데 솔직하다는 게 그래서 거짓말 이런 거를 잘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하여튼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이런 게 강한데 조현병 환자는 그러면서 특히 또 어떤 욕구가 강하냐면 안전의 욕구가 강해요. 조현병 환자는. 조현병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거냐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경계하고 의심하고 쉽게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을 내가 경계하기 때문에 쉽게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람을 사귀게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렇게 조현병 환자는 물러서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를 두려워하고 이런 성향이 있는 데 비해서
조울증은 어떤 성향이 있느냐면, 조울증은 세상을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고, 조울증 환자들은 세상을 하나의 이런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를 실현해야 될 장으로 보는 거예요. 조울증은. 그래서 자신의 자기가 조울증 환자들은 너무 자기 안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이 아이디어를 세상 속에서 실현시켜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을 주고 싶어한다는 게 뭐냐면 그 도움을 줌으로써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칭찬받고 박수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 환자들 중에 사회 봉사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환경단체 운동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물론 사업가도 많고 국회의원도 많고 고위공직자도 많고 대학 교수도 많아요. 대학 교수들, 조현병, 조현기질 가진 사람들도 대학 교수들 꽤 있어요. 대학 교수, 실제 조현병 약 먹어가면서 대학 교수 생활하고 계신 분들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찌됐건 조울증하고 조현병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조현병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세상을 경계하고 웬만해선 세상으로 안 나가려는 성질을 가졌는데, 조울증은 지나치게 쉽게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을 지나치게 쉽게 믿어요. 그래서 조울증 환자들은 사기 많이 당해요. 딴 사람이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껍벅 넘어가요. 거기에 완전히 남자한테도 잘 당하고 여자한테도 잘 당하는데, 심지어는 사기 당하는 걸,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사기를 당해줘요.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친밀감의 욕구. 이것 때문에 친밀감의 욕구, 인정의 욕구, 애정 욕구 뭐 등등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조울증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허하고 외롭다. 그거 보면 돼.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 해요.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사람에 집착하기도 하고 등등 하는 거죠. 마음에 허한 부분이 있어요. 공허한 부분, 외로운 부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를 잘 알고 이 부분을 잘 채워주면, 물론 이 공허하고 외로운 건 사람으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이게 크다 말이에요. 어떤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다 사람으로 채워질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이 사람을 죽으라고 사랑하면 이 사람이 나의 이 부분을 채워주겠지. 내가 죽으라고 사랑하면 이 사람이 나를 죽으라고 사랑해주겠지 해서 사랑을 갈망하기도 하고, 또는 일에 내가 이 일을 죽으라고 하면은 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해서 일을 죽으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본인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친밀감의 욕구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안에서 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가족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찾으러 다니겠죠. 우리가 배고픈데 집에 밥 없으면 밖으로 밥 찾아다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가족관계가 좋아야 되고, 좋은 소속 집단이 필요하다. 즉 좋은 직장 동료 또는 좋은 종교 집단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피해야 된다. 과잉보호, 과잉의존을 피해야 한다. 원망생활을 멈추고 감사생활을 해야 한다 했는데, 서로 간에 조울증 당사자를 대할 때 제가 가족분들한테 강조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무조건 하나 손해볼 거 최소한 10배 이상 손해봅니다. 하는 게, 돈 쓴다고 나무란다. 다음날 나가서 돈 더 많이 쓰고 와요. 나무라면 더 많이 쓰고 와요. 일부러. 아주 그냥 끝을 보자는 식으로 덤벼요. 그렇게 되니까 조울증 환자들은 갈구면 안 돼요. 갈구면 거기에 승복해서 자기가 바뀌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갈구면 완전히 뭐 그냥 네 죽고 내 죽자는 식으로 나와요. 그래, 자기 인생을 스스로 깨뜨리기 때문에 부모님이 절대로 애를 혼내고 나무라고 하는 방법으로 조울증 못 잡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조증 막 올라가고 할 때 이거를 못 잡습니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항상 조울증 당사자들은 기본
원리가 달래야 돼요. 애기 달래듯이 달래야 돼요. 다독다독 달래야지 돼요. 그렇게 해야지 되고, 아까 제가 하나만 생각나서 이야기할게요. 끝까지 밀어붙인다 했는데, 이런 게 제 경우에도 보면 공부를 해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런데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뭔가에 막 집중해서 할 때 주변에서 남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 경우에 뭔가를 막 지금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하던, 아니면 동영상을 그냥 보고 있던 뭔가를 하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아침에 돼서 선식을 탔다, 계란 후라이를 했다 해서 먹으라고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때도 잘못하면 제가 신경질을 팍 내요. 뭐냐고 신경질을 팍 내거든요. 이게 나한테, 나는 지금 여기에 몰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해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잘 잤느냐라고 인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를 묻는데 내가 여기에 신경을 바짝 쓰고 있으면 뭐를 묻는데 정보 처리가 안 돼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동안 지금 뭐지? 버그가 일어나서 갑자기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 너한테 뭘 물었지? 이렇게 하다가 한 10초쯤 지나야 정신 차리고, 아, 지금 무슨 질문을 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 한 5초에서 10초 동안 일어나는 현상은 일단은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일단 내가 하던 일을 방해받은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로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저 안 그래도 그냥 뭐를 뭐 한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쉬었다 해라. 좀 이제 그냥 자야 안 되겠나. 아니면 뭐 주스라도 한 잔 마시라고 타다 주는데 갑자기 신경질을 팍 낸단 말이에요. 신경질을 안 내더라도 탁 돌려서 보는데 눈빛이 레이저를 팍 쏘거든요. 왜 나를 방해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상처받죠. 주변 사람들 모르면. 아니, 저거는 내가 지금 지 생각해서 지금 주스 타다 주는데 나를 째려본다. 죽일 듯이 노려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뭐 이상한 거 뭐 이야기했나. 지금 자고 나서 그냥 잘 잤나 하고 몇 마디 물었는데 신경질을 뭐 하고 신경질을 부린다. 잘하고 했는데 갔다가 신경질을 부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들이. 그래서 이런 특성을 잘 알면, 사실은 안 부닥칠 수 있는데 잘 모르면 부모들도 상처를 받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경우에 보면 대학 교수가 됐는데, 제가 다시 돌이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이제 중학교 다닐 때부터 방황을 많이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도 방황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마음이 딱 안정되었던 시기가 복학해서 2년, 대학원 2년, 그리고 서울대병원 정신과 레지던트 2년에서 그 6년을 제가 마음이 안정돼서 공부를 잘했던 거예요. 마음이 왜 안정됐느냐? 지금 집사람과 연애하고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집사람하고 살던 신혼초였거든요. 그렇게 집사람하고 살다가 신혼 한 2년 내지 3년 만에부터 시작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집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죠. 집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제가 공부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공부에 몰입했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된 거죠. 그런데 대학 교수가 되고 난 이후에는 집사람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흐트러졌죠. 흐트러지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데에서 찾는다고요. 근데 대학 교수가 돼서는 집사람하고만 계속 싸울 뿐만 아니라 학과의 층층 시야에 위에 선배 교수들인데, 교수들이 내한테 원하는 거는 학과에 뒤치다꺼리 하라는 거거든요. 네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네 하고 싶은 거 그거 중요. 네는 왜 월급은 대구대에서 받으면서 일은 딴 데 가서 하느냐. 이제 학과 교수들은 저한테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재활이라든지 뭐 정신재활이나 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걸 학과 교수들이 안 좋아했죠.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건 뭐 집사람도 안 좋아했죠. 쓸데없는 짓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도 지지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조울증 환자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족이나 주변 동료들이 지지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집사람 입장에서는 돈 되는 것만 해라는 거죠. 왜 돈 되는 거, 돈 벌러 다녀야지 되는데 왜 돈 쓰면서 밖으로 쓸데없이 돌아다니느냐. 그리고 학과 교수들도 마찬가지죠. 월급을 대구대에서 받아 먹으면 학과에 붙어 앉아서 자리 뜨지 말고 좀 우리 선생들한테, 우리한테 도움되는 뭐를 해야지.
왜 갔다가 수업만 땡 하고 끝나고 나면 밖으로 튀어나가고 튀어나가고 그러느냐. 학과 교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를 갈구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로서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가정에서 발 떨어지고 직장에서 발 떨어지고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공중으로 그럼 날아오른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부품하게 해서 다른 이제 목표들을 추구를 하는 거죠.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기만 딱 갖추어주면 조울증 환자들은 자신의 이 에너지 기복의 이 문제를 자기 강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고로 가는 거예요. 에너지 동원이 될 때 사고로 가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